근데 이미 시작했어. 안녕. 이건 뭐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들어왔는데. 채팅 아마 올라오는 거. 이거 막 숫자 올라가지 않나? 내가 보면 돼. 어, 한 명 들어와. 어, 참여.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가 어디게요? 글씨 뻗어봐. 나는 글씨를 하나도 안 봐요. 이걸로 채팅을 쓰지. 여기가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그 내일부터 우리 시작하는 그 Moments in Between 앨범 앞으로 함께 작업한 그 재범 작가님이랑 제인 작가님이 하는 지금 전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내일부터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미리 맛보기 식으로 우리가 보여주려고 모인 김에 라이브 켰습니다. 동훈이 안녕. 응? 동훈이 들어왔어. 반갑습니다. 677분 들어오셨. 어, 4명 나갔네요. 그래서 재원이가 아마 잘 소개를 이제 우리 홈쇼핑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가 성수동 쪽이에요. 시간 나시는 분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전시하니까 와서 한번 여기 성수동에 있는 엔드 뮤지엄이라는 곳입니다. 엔드 뮤지엄. 네이버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너무 감회도 새롭고 느낌 좋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켰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그럴까요? 일단 잠깐 돌려볼게요.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 작가님, 우리 작가님, 김재원 작가님과 또 페인팅 또 이제 아트. 됐다. 이분들의 사실 전시회죠. 아, 우리 저희 꼽사리로. 꼽사리로 저희들 지금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가사집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작품을 조금 멋대기로 볼까요? 무슨 총 들고 있는 거? 하늘 세로로 해봐야 돼. 저런 거. 아. 처음 해봤고, 이런 거. 뭐야, 왜 이런 거 되는 거야? 이게 종환이 계정인데, 이게 제 계정인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재원이가, 진행을 워낙 재원이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면 선심이술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죠. 이게 스코 넘어야 날리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래도 이게 실제로 와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 기분이 다르답니다.
저희도 되게 놀랐던 게 되게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와서 음악도 듣고 하니까 작품들도 보고. 강추입니다, 강추. 시간 되시면 꼭 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분위기도 좋고 저도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여기 잠깐 오신 분들 인터뷰 잠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시는 분이죠? 네, 저는 송파구에서 온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동네에서 온 김정환이라고. 여기 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 살면서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전시하는 건가 봐요. 살 수도 있나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비싸지 않은 금액에 네. 좋은 작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 다 사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연습실에 뭐가 오겠지? 우리 연습실에도 하나 전시를 할 생각이에요. 어떤 게 제일 날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잠깐 여기 사진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잠깐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원이라는 포토그래퍼고요. 여기는 페인터 정재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전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아주 이렇게 음악과 이런 아트적인 게 같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우리 네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아, 한마디 해주시죠.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진짜 이번 앨범도 정말 영원히 막 오래오래 다 기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에 있는 곡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도 여러분들 그리고 뭐 모든 분들께 좀 많이 많이 기억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재원 씨가 지금 제 작품들을 너무 지금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좀 흥분 상태여가지고 다소 말이나 뭐 이런 게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저 너무 계속 흥분 상태였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너무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네, 이게 저 앨범 자켓으로 보다가 이렇게 크게 보니까 되게 뭔가 더 느낌이 강하게 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작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함축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크게 끄집어내서 큰 화면으로 큰 모습으로 이렇게 직접 보는 거는 정말 소위 말해 실물 영접하는 것처럼 되게 다르거든요. 네. 오셔서 아름다운 종아 씨의 목소리와 우리 내 친구들의 멋진 연주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종아 씨가 지금 노래 직접 하고 있고요. 오시면 뭐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고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뭔가 재원 작가님이랑 또 재인 작가님이랑 또 작업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멋있는 거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전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내는 거야? 아니, 그만. 내가 마무리 써, 이거는. 재경이도 한마디 해봐. 네. CD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오. 오 아까 재원이는 그렇다. 아까 한 사진을 보고 엄청 감격을 받았거든요. 표정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근데 정말 이게.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바라.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느낌도 있고, 음악도 같이 듣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음향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저 스피커 되게 비싼 스피커랍니다. 그냥 너무 좋을까요?
했던 작품. 어, 내가 쭉 들려. 네, 쭉 들려. 저는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좀 더 멋있게 표현해 주세요. 재경이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진짜 멋있습니다. 너 핸섬하대. 별 말씀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 어, 종환이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좋다고. 나? 나 이렇게 했어.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아, 돈만 부족히 들고 싶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니까 네, 구매도 가능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할까요? 바로 흔들리는데? 아, 대거 정원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 정원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온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사실 CD라는 게 요즘에 생각해보면 음악을 CD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CD를 구매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CD를 CD 플레이어 안에 넣고 듣는 시간보다는 아마 뭐 휴대폰이나 다른 시스템으로 듣는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와중에 CD의 생명력을 더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획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재원이도 그렇고 저도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봤을 때 이제 딱 들어와서 느낀 감정이 뭔가 되게 뭉클했어요. 그 CD,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기보다는 그 앨범 그 안에 있는 아트웍이나 이런 그 모멘텀 비트윈 앨범이 갖고 있는 의미나 생명력이 되게 더 진해진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번 앨범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와서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녹음할 때 생각도 막 나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재밌었고 여러분들 이거 오셔가지고 같이 또 저랑 똑같은 감정은 아니겠지만 저희랑 똑같은 감정은 아니겠지만 뭔가 자기만의 감정을 느끼고 뭔가 듣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재원이가 여기서 이렇게 전시 이렇게 작품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작품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 라이브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한 게 거의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네. 편하. 어떻게 공연 끝나고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싶어요. 저희는 요즘에 또 스튜디오 작업도 하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공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공연이 굉장히 저번 공연 이후로 더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요즘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연장도 좀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고 있는 중에 얘기 좀 해? 여러분 뭐 GMF 취소돼서 뭐 너무 슬퍼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좀 뭐 그것만큼 또 재밌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뭐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저번 공연 끝나고 나서도 원래 보통 그러고 나면 바로 뭐 스튜디오 작업만 한다던가 뭐 그런 패턴들이 좀 적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은 공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감 안 잃으려고 계속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기습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올해 안에 또 재밌는 거 뭐라도 더 많이 할 테니까 너무 슬퍼 마세요.
제2의 시크릿콘 같은 거를. 아, 근데 그때 욕을 하더만.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공연 자체는 우리도 그렇고 오신 분들 되게 즐거워했는데, 못 오신 분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아, 요즘에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예전처럼 막 6개월 전에 미리 공연을 잡아놓고 이랬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개가 공연이 취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항상 눈에 불을 켜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곳이 있나, 그렇다고 또 아무 데서나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주식을 지켜보는 매일 눈으로 공연장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가. 자, 여러분 30분 후에 공연을 하니까 뻥이에요, 뻥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개그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저라도 혼자라도 네. 좋습니다. 뻥이에요.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전시에 한 번씩은 오는 거겠죠? 와서 좀 자리 좀 빛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안 사도 되는가? 온라인 공연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저번에도 느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너무 다르니까. 뭐, 온라인 공연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근데 확실히 오프라인 공연을 또 다시 맛을 보니까, 아니, 이거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치, 상 한번 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우리 기분이. 오랜만에 진짜 공연하면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온라인 공연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잖아. 공연에 목마릅니다, 정말. 뭐든지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저희끼리 모일 때나 제가 혼자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같이 있을 때 V앱보다는 훨씬 가벼운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긴 한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똑같이 그냥 하는 건데. 지경이 가벼워? 지경이 지금 가벼워? 가벼워. 막상 오늘 한 것 중에서 그 재원이 형님이랑 그 재인 작가님만 되게 오피셜했어. 이렇게 종종 우리끼리 있을 때 뭐 이렇게 인스타 라방 이런 것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봅시다. 네. 오늘 여기 비트 앤 피스 지금 전시장에서 이상 내리였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안녕. 안녕. 끌게요. 어떻게 끊을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끊을 거냐? 안 끝나요, 안 끝나요.